오늘 맨시티와 첼시가 정말 재밌는 경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포체티노 감독이 맨시티 그리고 과르디올라를 상대하는 방법을 늘상 만날 때마다 잘 짜와요. 토트넘 시절 때부터 포체티노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이상하게 경기력이 늘상 좋거든요.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경기를 할 때 아칸지가 한 칸 올라오고요. 알바레스가 한 칸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데브라이너가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면 알바레스가 올라오고요. 로드리가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아칸지가 올라오고 3백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센터백을 한 칸 올리는 이 전술을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데브라이너, 알바레스, 로드리, 아칸지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팔머가 가운데로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첼시는 맨시티의 미드필더 라인에 대응을 해서 팔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팔머가 전반기에도 맨시티를 상대할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선수를 맞춰주는 플레이를 잘해줬는데 팔머가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엔소 페란데스, 카이세도, 갤러거, 팔머 4대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원에서 중원 싸움을 잘 맞춰줬어요. 요 포인트가 기본적으로는 첼시가 오늘 맨시티의 구조를 잘 이해해왔다. 첫 번째고 그리고 첼시가 오늘 경기에서 꽤나 좋았던 건 뭐냐면 라인을 너무 내리지 않았습니다. 살짝 라인을 올려서 맨시티를 상대로 라인을 올린 상태로 경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게 포인트였냐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끊어내는 순간 4대4기 때문에 요 중원 싸움에서 이기는 순간 맨시티의 라인은 높게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순간 스털링이라던가 니콜라 섹슨 이런 선수들의 공간 침투를 활용한다. 이 포인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아칸지가 올라가 있고 데브라이너가 올라가 있고 알바레스가 올라가면서 로드리, 아칸지, 데브라이너, 알바레스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잖아요. 이 중원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보고 갤러거, 엔소 페란데스, 카이셰도 기본적으로 3명에다가 팔머가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스털링은 중앙보다는 약간 측면 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원 지역에서 첼시도 4명의 미드필더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쪽 라인에서 볼을 끊어내겠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첼시가 기본적으로 수비를 할 때는 맨시티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라인을 약간 높여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중앙에 아칸지, 로드리, 데브라이너, 알바레스 요 4명이 있다면 첼시는 팔머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팔머, 카이셰도, 엔소 페란데스, 갤러거까지 똑같이 4명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중원을 거쳐가야 되는데 중원을 거쳐갈 때 중원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엔소 페란데스가 볼을 잡는 장면인데 맨시티가 라인이 높다 보니까 첼시가 볼을 끊어서 공격으로 바로 전환될 때 엔소 페란데스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스털링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끊으면 끊을수록 맨시티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뒷공간을 공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첼시가 아쉬웠던 점이 결정력이었어요. 이 장면도 완전히 뒷공간이 열린 장면이었는데 물론 이게 득점이 되었다면 오프사이드 여부를 체크해 봤어야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여기서 스털링이 에데르송이 나오고 있는데 에데르송 쪽으로 볼터치를 합니다. 볼터치가 에데르송 쪽으로 되니까 에데르송이 편안하게 나와서 스털링의 돌파를 막아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팔머가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첼시가 가져갔던 포인트주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팔머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에 있는 스털링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니콜라 섹슨 그리고 구스토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팔머가 볼을 잡는 순간 스털링, 잭슨, 구스토 뛰어나가는 선수들을 향해서 팔머가 패스를 공급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아무래도 팔머 쪽에서 공격이 진행되다 보니까 맨시티의 수비가 좀 쏠리면 반대편에 있는 스털링이 마무리를 한다. 요 패턴이 어떤 패턴을 연상시키냐면 데스크 라인의 토트넘을 연상시키죠. 오른쪽에 있는 에릭센부터 시작을 해서 중원에 있는 케인을 거쳐서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이 마무리를 한다.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이 데스크 라인과 비슷한 공격 패턴을 오늘 어느 정도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첼시가 공격할 때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팔머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서는 구스토가 뛰고요. 반대편에서는 스털링 그리고 중앙에서는 니콜라 섹슨 뛰어요. 여기서 팔머가 일단 압박을 벗겨내고 올라가는 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때 팔머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왼쪽 풀백이었던 아케가 팔머를 향해서 따라가는 순간 이때 구스토를 향해서 팔머가 패스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 구스토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가장 반대편에 있었던 스털링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구스토의 크로스를 받아주죠. 여기서 스털링이 완벽한 득점 찬스를 잡았는데 여기서는 에데르송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죠. 득점 나올 때는 니콜라스 잭슨의 연계 플레이가 한몫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니콜라스 잭슨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이때 디아스가 니콜라스 잭슨을 따라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순간 팔머가 뛰어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머에게 니콜라스 잭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원터치로 내줘요. 이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니콜라스 잭슨이 내려와 있고 이때 디아스가 니콜라스 잭슨을 따라가고 그 순간 팔머가 측면으로 뛰는데 니콜라스 잭슨이 원터치로 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좋은 장면이 뭐냐면 디아스를 끌고 왔으니까 본인이 다시 돌아뛰기 시작해요. 요 움직임이 참 좋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니콜라스 잭슨이 다시 돌아뛸 때 순간적으로 디아스가 니콜라스 잭슨 때문에 올라갔다가 돌아뛰는 니콜라스 잭슨을 놓쳐요. 그리고 팔머가 니콜라스 잭슨의 원터치 패스를 받아서 뛰어가는 니콜라스 잭슨에게 찔러줍니다. 잭슨이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맨시티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팔머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라인에서 상대 수비가 쏠리니까 반대편에 있는 스털링이 뛰어간다. 그리고 스털링에게 패스가 넘어가면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스털링도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스털링이 볼을 잡았을 때 워커가 뛰어오니까 여기서 마치 황희찬처럼 한번 접어요. 이게 이제 워커를 완벽하게 속였고 워커를 속이면서 접고 들어가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첼시가 오늘 포체티노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연구를 잘해왔어요. 팔머를 안쪽으로 배치시키면서 중원 싸움도 가져가고 중원 싸움을 가져가는 동시에 공격할 때도 팔머를 시작으로 반대편에 있는 스털링이 마무리하는 이러한 전략을 분명히 잘 가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기록을 보면 맨시티가 볼 점유율은 71%, 훨씬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심지어 슈팅 숫자도 31개 대 9개밖에 안 돼요. 엄청 차이 나죠, 슈팅이. 그런데 유효 슈팅을 보면 첼시가 6개, 맨시티가 5개입니다. 오늘 첼시가 분명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체티노 감독이 맨시티를 상대로 너무 일찍 수비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좀 아쉬워요. 64분에 스털링을 빼고 운쿤쿠를 넣었어요. 그리고 71분에 팔머를 빼고 찰로바를 넣었습니다. 특히나 요 뭐 스털링과 운쿤쿠는 공격수를 공격수로 교체한 거니까 그렇다 쳐도 팔머를 빼면서 찰로바를 넣었다. 이거는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71분에 교체니까 20분이 남은 상태에서 교체를 한 거예요. 20분. 한 골밖에 못 넣었는데 한 골 차이에서 20분을 남기고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맨시티의 공격을 온전히 견뎌내겠다 라는 건 약간 오늘 경기를 1대0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잖아요. 그런데 맨시티의 공격을 20분 동안 견뎌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교체가 스털링을 빼고요. 스털링 대신에 은쿤쿠를 넣습니다. 그런데 은쿤쿠가 가운데가 되고요. 니콜라스 잭슨이 왼쪽이 됐어요. 근데 요 배치가 포체티노 감독이 은쿤쿠랑 니콜라스 잭슨이 나올 때 저번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매우 좋지 않은 전형이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팔머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팔머부터 시작해서 팔머가 수비를 끌어내면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공간이 나잖아요. 이게 스털링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은쿤쿠가 있었으면 이 공간을 더 잘 활용했을 텐데 그리고 은쿤쿠가 조금 더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쿤쿠를 중앙에 두고 니콜라스 잭슨을 왼쪽에 둡니다. 이러니까 팔머 쪽으로 쏠려도 니콜라스 잭슨이 스피드가 워커에 비해서 분명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전환이 돼도 니콜라스 잭슨이 볼 잡을 때 워커가 충분히 따라가서 이 공간을 커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포인트가 오늘 스털링을 뺐을 때 아주 좋지 않았던 포인트였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적인 교체를 시작하죠. 수비적인 교체가 첫 번째는 팔머를 뺍니다. 팔머를 빼고 찰로바를 넣어요. 그러면서 찰로바를 넣었으니까 3백이 되죠. 칠웰, 코릴, 디사시, 찰로바, 구스토 5명의 라인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10분 뒤에는 니콜라스 잭슨을 빼고 카사데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갤러거와 은쿤쿠의 투톱, 엔소, 카이세도, 그리고 카사데이의 3미들이 돼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대응을 했을 때 좋았던 건 중원에서 4명의 선수가 있다는 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갤러거랑 은쿤쿠를 투톱으로 올려버리고 미드필더를
3명으로 만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데브라이너, 로드리, 그리고 알바레스 대신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들어가거든요. 베르나르도 실바 플러스 아칸지가 올라옵니다. 이러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약간 선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아까 4대4 싸움에서 3대4 싸움으로 흘러가죠. 여기에 더해서 첼시가 내려주다 보니까 라인이 내려가는 순간 맨시티는 수비라인 앞공간까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홀란드가 박스 안에 있는데 그냥 박스 안으로 편안하게 볼을 투입할 수가 있었어요. 홀란드는 여기서 한 방만 걸리면 득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수비라인을 이렇게 내린 다음에 홀란드에게 20분 동안 페널티 박스에서 득점을 해봐라. 이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포체티노 감독이 너무 빨리 수비 라인을 내렸다. 그리고 심지어 역습으로 나가는 것도 라인을 내리다 보니까 역습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팔목까지 없으니까 연결고리가 없어서 뛰어나가는 갤러거나 은쿤쿠 아무리 뛰어나가도 패스가 안 옵니다. 이렇게 되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라인을 높여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점할 때 첼시가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이 장면 보시면 맨시티의 미드필더가 로드리, 데브라이너,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왔던 포든 플러스 베실바까지 있어요. 4명입니다. 그런데 첼시는 카사데이, 카이셰도, 엔소 페란데스, 갤러거는 이제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 미드필더 싸움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첼시의 미드필더가 분명히 한 명씩 그래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데브라이너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비라인이 너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앞공간을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데브라이너에게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볼을 잡을 때 이번에는 데브라이너를 향해서 다들 달려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베실바에게 공간이 나죠. 그래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잡자마자 뛰어들어가는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고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베실바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수비수자가 많긴 한데 어쨌든 수비라인이 너무 내려가 있다 보니까 크로스를 올리면 이 안쪽에서 한 번만 슈팅이 일어나면 득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베실바가 길게 크로스를 올리면서 반대편으로 가고 여기서 워커가 슈팅을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슈팅을 걷어냈는데 너무 깊숙한 위치에서 걷어내니까 걷어내봐야 박스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로드리가 달려오면서 슈팅을 때리죠. 근데 이 슈팅이 심지어 교체로 들어온 카사데이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교체로 들어온 찰로바의 몸을 맞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포체티노 감독이 너무 빨리 수비라인을 내렸고 본인들이 잘하고 있었던 팔머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싸움을 늘린다 이러한 패턴을 본인들이 스스로 잃어버리면서 마지막에는 동점을 허용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포체티노 감독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잘 짜왔지만 잘 짜온 전략에 비해 교체라던가 경기 흐름을 승리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매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 결과로 우승 경쟁이 재밌게 됐습니다. 맨시티가 53점, 물론 한 경기를 덜 했지만 53점이고요. 아스날이 55점, 리버풀이 57점이에요. 맨시티가 덜 치른 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도 56점, 리버풀이 현재 자력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맨시티가 남은 경기 한 경기를 승리한다면 아스날 55, 맨시티 56, 리버풀 57, 1점 차이로 갈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홀란드도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경기 끝나고 나서 약간 표정도 안 좋고 계속 카메라맨이 홀란드를 찍으니까 마지막에는 카메라를 밀쳐버리는 약간 심기가 불편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첼시가 오늘 경기에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다.